유닛 짜장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돼지 등심, 중화면, 양파, 호박, 오이, 춘장, 생강, 진간장, 천주, 소금, 백설탕, 참기름, 녹말가루, 식용유, 육수입니다. 요구사항에 춘장을 기름에 볶아서 사용하시오. 춘장은 경장육사나 유닛짜장이나 모두 볶아 사용합니다. 양파, 호박은 0.5 곱하기 0.5cm 네모꼴로 써시오. 네, 모두 다 네모로 썰어주시고요. 오이만 어슷하게 채 썰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중화면은 끓는 물에 삶아 찬물에 헹군 후 데쳐 사용하시오. 보통 면을 끓는 물에 넣고 찬물에 헹구잖아요. 근데 면은 차가운데 소스는 뜨거우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따뜻한 물에다가 데쳐 사용합니다. 삶은 면에 짜장 소스를 부어서 오이채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야채 손질하겠습니다. 야채 손질하면서요 춘장을 볶으셔도 되고 춘장 볶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재료 손질 다 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양파 먼저 썰겠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먼저 반 나누시고 양파를 이렇게 써는 거 아니죠. 어슷하게 0.5 간격으로 둥글려가면서 썰어줍니다. 자, 그러면 끝에가 붙어있죠. 요거를 다시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양파도 함께 썰어야 되겠죠? 네. 양파를 모두 그래서 0.5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호박입니다. 호박도 0.5입니다. 이렇게 0.5를 먼저 링으로 자르셔도 되고요. 그냥 편슬 고쳐 채 썰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대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채 썰어서 0.5 간격으로 채 썰어서 다시 0.5 간격으로 네모꼴로 잘라주세요. 자, 생강은 다지시면 됩니다. 생강은 많이 넣지 않습니다. 쓴맛 나니까요. 소량만 넣어서 잡내만 없어주세요. 자, 생강 다지고요. 오이는 어슷하게 이렇게 편을 썰고 그리고 채를 썰어서 찬물에 담가 놓고요. 나중에 고명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돼지고기는 여기 핏물 제거만 합니다. 자, 재료를 모두 썰었으니까 춘장 볶아볼게요. 자, 춘장은 양을 확인하시고요. 본인한테 지급된 양. 그 다음에 기름은 춘장이 2배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춘장이 저는 2큰술 정도이고요. 기름은 한 4큰술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약하게 넣고요. 춘장을 볶아주세요. 야채처럼 이렇게 볶는 건 아니고요. 약한 불로 두고 계속 천천히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제 골고루 튀겨지게 한번 섞어주신다든가 기름을 끼얹어 주신다든가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볶아 놓으셔도 딱딱해지고요. 덜 볶으면 맛이 안 나겠죠. 넉넉한 기름을 넣어도 다 흡수되지 않고 그냥 겉돕니다. 그래서 넉넉한 기름 넣어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춘장이 구멍이 뽕뽕뽕 생기고 거칠어진 느낌이 난다면 이제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볶은 춘장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짜장 소스 만들겠습니다. 면을 먼저 삶으시면 면이 부니까요. 소스를 만들어 놓고 한쪽에 치우고 면을 삶고 다시 소스를 데워서 부어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먼저 소스를 만드시기 전에 손이 느리다면 여기 춘장이요. 설탕, 소금 이런 거 다 양념해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녹말까지 다 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물녹말만 해 놓겠습니다. 자, 녹말가루와 물이 동량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갈 때는 녹말물, 물녹말도 좀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큰술 정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생강으로 먼저 향을 내주세요. 그 다음에 생강향이 좀 나면 돼지고기 넣어서 잡내 없애줍니다. 돼지고기 하실 때요, 덩어리지지 않게 섞어주시고, 덩어리지지 않게 하려면 불이 약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고기 색깔이 변했다면 간장으로 향 내고요. 청주 넣어 잡내 없애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 넣어서 투명하게 해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질 정도로 볶아주세요. 자, 양파 투명해지면 호박 넣어줍니다. 그래서 야채들이 모두 익으면요, 볶아 넣은 춘장 넣어줍니다. 이 유닛짜장은요, 순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춘장을 안 볶아 놨으면 이걸 꺼내고 춘장을 또 볶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지니까 먼저 춘장 해놓고 재료를 볶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재료 익는 거 좀 관찰해 보시고 색깔도 변하고 다 익었으면 아까 볶아 놓은 춘장 넣어주세요. 재료 양이 적은 경우에는요, 춘장도 넣어가면서 조절해 주세요. 춘장 볶으면서 나머지 양념하시면 됩니다. 뭐 설탕 이런 거 조금씩 지금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다 섞어지면 넣으셔도 되고, 또 청주 간장도 만약에 고기 넣고 못 넣으셨다면 또 지금 넣어 주세요. 자, 저는 셋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춘장이 볶아지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까맣게 변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육수 또는 물이에요. 시험 볼 때 육수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은 물 한 컵. 재료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넣고 끓여주세요. 네, 벌써 물 한 컵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냥 넣자마자 끓게 돼요. 자, 그럼 바로 양념해야 되겠네요. 설탕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자, 끓으면 물녹말 넣으라고 그랬죠. 물녹말 만들어 놨어요 미리. 자, 요거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전분가루 미리 만들어 놓으면 가라앉아 있으니까 저어서 넣으셔야 되고요.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조금씩 흘려가면서 저어주시면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농도가 나면은 그만 넣어주시고, 만약에 아직도 농도가 안 났어요, 다 썼으면 또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럼 농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옆에 잠시 치워 놓고요, 면 삶을물 올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릇에 덜어 놓으시거나 팬츠 놔뒀다가 데우지 말고 그냥 내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가장 완성도 있게 내시려면요, 이걸 다시 한번 데워 주시면 좋습니다. 물녹말 넣은 거는요, 나중에 보면 더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자, 이제 면 삶아 보겠습니다. 냄비에 물 끓이고요. 자, 물 끓을 때 소금, 식용유,
소금은 온도 유지도 해주고요. 면이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식용유를 좀 넣으시면 면끼리 들러붙는 것도 방지해줍니다. 자, 다음에 면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휘 저어주시고 옆에 여기 찬물 하나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요. 물이 막 끓어오르면 그때 찬물을 한 번씩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면이 훨씬 더 빨리 익고요. 쫄깃쫄깃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물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찬물 한 반컵 정도 휙 부어줄게요. 이 과정을 한 3번 정도 하시면 면이 익는데 면 두께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끊어서 안에 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찬물 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면이라면요. 대부분 3분 정도면 익어요. 그래서 한번 면을 봐볼게요. 네, 면이 잘 익었네요. 자, 면이 다 익었다면 체에 맞춰서요.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물을 다시 쓸 거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헹군 면은 한번 이렇게 비벼 씻어 주셔야지 이렇게 비벼 씻어 주셔야지 날냄새도 없고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개수대가 멀리 있어서요. 그냥 물 떠놓고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개수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찬물에 헹군 면을 다시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주세요. 그럴 거면 뭐하러 헹구냐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면이 퍼집니다. 찬물에 안 헹구시면. 그래서 뜨거운 물로 삶고 찬물에 헹구고 다시 한번 데워서 완성 접시에 담아줍니다. 다시 한번 따뜻하게만 데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찬물에 안 헹궈요. 자, 면을 담는 동안에 짜장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데워주시고요. 농도가 조금 안 맞다면 다시 한번 농도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자, 면 담고 위에 짜장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오이. 물기 빼서 가운데에 올려 담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닛 짜장 완성되었습니다.